네, 오늘도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저희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저희 JTBC 기념품과 함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 정도로 꼽아서 영화 예매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많이 춥기도 하고 오늘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어제 눈도 많이 와서 어땠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만나보실 분들은 가족분들이 함께 오신 딱 네 분이 눈에 띄네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아, 신청 이유가 박성태 앵커가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근데 이름을 이성태 앵커라고 쓰셨다고. 이성태 부장이랑 약간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 싶은가요? 이성태 부장인가요? 네, 좀 일어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양시에서 온 JTBC를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그 퇴근하고 나면 6시, 5시부터 정치부회의? 네. 예. 아, 그 전에 썰전 라이브도 그 시간대에 예. 하셨었잖아요. 그때부터 예. 계속 이제 JTBC 뉴스룸까지 보고 와. 있으면서 그냥 그 뉴스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그 오락프로 그걸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근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이니까 어디 박수를 한 번.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대 신문 신문부에서 오신 학생분들 네 설명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몇 분이 오셨죠? 네, 저희 총 오늘 7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 신문 동아리인 거죠? 네, 성균관대학교 공식 언론사이자 학보사인 성대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될까요? 네, 저희 성대신문 오늘 7명의 기자분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성대신문 1954년부터 학교의 공식 신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학기까지 총 1,704개의 호를 발행하면서 학생의 학생사회의 건강한 학생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열심히 외워오셨네요. 네. 신문 동아리인데 방송을 아, 그러게요. 잘 하시네. 네, 그리고 오늘 동아입니다. 네, 고위직 분들이 함께 오셨다고 하는데 누가 고위직일까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본인께서 네, 동아리의 고위직, 7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 성대신문의 편집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 편집장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부서장들 같이 다 오신 건가요? 네. 저희 부서장 이번 학기 함께 하셨던 부서장님도 함께 오셨고 다음 학기 부서장님들 등 각 부처에서 저희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아. 부서에서 각각 골고루 나와주셨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신문 만드시다가 방송 만드는 거 보니까? 신문 만들 때랑 방송 만들 때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 신문은 약간 여러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방송은 네. 실시간으로 송출되니까 네. 그게 되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되게 막 존경스럽기도 해요. 저희도 실수를 많이 해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벤투 감독님도 예. 오셨는데 같이 오신 거죠? 네, 같이 이런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교연합대학 동아리 어디 계실까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 대학교 내 불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대불련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교대 그리고 숭실대 학생들인데요. JTB 방청의 기회가 있다길래 대학교 생활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부족한 네. 말주변이지만 적극 참여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불교 관련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정기적으로 법회를 가지고도 있고 또 이번 겨울방학에는 같이 템플스테이 가는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외고 2학년 친구분들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우쭈쭈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함께 오신 거예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경남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그 뉴스나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뉴스도 방청하고 앵커분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놀러 오게 되겠습니다. 미디어 영상 제작반 동아리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어때요? 되게 많은 기계랑 직원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뉴스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경남 외고면은 어디에 있죠?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이요? 경남 양산에? 네. 그러면 학생들 친구끼리 같이 서울 올라와서 지금 견학을 오신 거죠? 네, 수요일부터 거죠? 네, 방학 저번 주부터 방학하고 수요일부터 네. 서울 올라와서 놀고 오늘 있어요? 금요일 이렇게 방청하러 왔습니다. 서울 와서 어디 갔어요 요새? 핫플이 어딘가요? 저희 학교 대학교 구경도 가고 대학교? 저희가 가고 싶은 옷 가게도 구경 가고 약간 여러 군데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을 불태우면서 놀다 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대학 동기분들 어디 계실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에 행정학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예.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문화인류학과 학생회장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학생회장 일을 하면서 친해졌는데 저희가 학생 사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평소에도 만나면 사회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친구랑 같이 환경 관련 문제에 관심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면 맨날 사회 얘기, 정책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편하게 뉴스나 실컷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뉴스를 쭉 실컷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로 본 게 처음이긴 한데 어머. 되게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덜 지루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요새 가장 화두가 뭐예요? 곰돌림? 어떤 문제지?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네, 그럼 플라스틱 관련 문제 또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같은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미리 방청객분들에게 이렇게 닉네임을 저는 이제 박 부장으로 닉네임을 하는데 사실 국장이 제 후배예요. 근데 저는 부장인데 닉네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홍길동님이 계시더라고요. 홍길동님. 모른 척 하시네요. 홍길동님? 그래서 홍길동 닉네임을 왜 지었을까? 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홍길동 전 혹시 감명 깊게 봤거나 아니면 내가 홍길동이 되고 싶다. 아 그냥 별 이유 없는. 엄마가 그냥 지어준. 아 그냥 별 이유 없이 생각난 걸로 지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퍼뜩 생각난 게 홍길동이다. 네. 예. 그러면 저기 귤님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귤이라고 했는지. 귤을 좋아하나요? 아 집에 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쵸, 닉네임 정할 때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로 정하게 됐어요. 아 역시 가장 빠른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갑자기 생각난 게 홍길동. 따님은 아드님은 갑자기 눈에 보인 게 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 네. 볼까요? 님님은 어떻게 이름 끝자리 혹시 님이요? 네, 저는 이름 끝자리가 님이어가지고 예. 간단하게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좋네요 오늘. 네, 직관적으로 다들 지어주셨네요. 예. 벤투 감독님도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저는 이번에 월드컵을 워낙 인상 깊게 봐서 그리고 벤투 감독님 떠나신 게 아쉬운 게 커서 그때 기분을 따라서 벤투 감독님을 네. 예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손흥민 씨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벤투 감독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눌 거는 실내 마스크 해제 어제 토론회에서 관련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우리 오신 방청객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또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생각도 같이 듣고 저희가 네. 유튜브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분들 네. 같이 그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인아 기자가 네. 정책부의 정인아 기자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정인아 기자가 할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시죠. 잠깐만요. 네. 다시 들어올게요. 이렇게 네. 박수를 칠 때는 손을 흔들면서 치는 거예요. 이런 환대가 처음이라.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저 올해 입사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면 이제 정인아 기자가 손을
제가 사실 여기서 후배 기자들 약간 이렇게 약 올리는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잠시만요. 정 PD님 요거 지금 방향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네. 예, 그러면 일단 정인아 기자로부터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코로나 사실 3년 차인데 어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이 실내 마스크. 지금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안에서는 다들 쓰고 계시죠. 예. 갑자기 제가 안 쓰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는 거리를 이만큼 떨어져서 있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쓰기로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분분했고 이제 예. 지금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 할지 뭐 어떻게 해제를 할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긴 했습니다. 예. 우리 방청객 분들에게 잘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 꼭 써야 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말고? 한국 말고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집트가 네,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스크 좀 벗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좀 자유롭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멋쟁이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오랜 기간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네. 옷 입는 것처럼 익숙해져서 맞아요. 오히려 굳이 벗으면 좀... 예, 굳이 벗으라고 해도 그냥 쓰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예, 벗으라고 해도 쓰고 다닐 것 같고 제가 비염이 좀 있는데 네. 마스크를 쓰면서 비염이 좀 나아서 그 효과도 있고 해서 아마 계속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반대로 벗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실까요? 예. 보드게임님. 네, 저는 답답한 문제도 크지만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저희는 이제 여기 계시는 기자님, 앵커님 분들의 표정을 보고 소통할 수 있지만은 네. 어려우시잖아요. 저희들의 표정을 보기가 마스크를 벗고 예전에 얼굴 표정을 보고 소통했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되게 그걸로는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됐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안 되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밖에서 친구들이랑 단순하게 그냥 싸움을 하더라도 약간 마스크를 벗고 서로 표정을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고 이게 작게 보면 저희 친구들끼리 일이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소통을 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계속 작용해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저기 경남 외고에서 오신 학생분한테 잠깐 여쭤보면 아까 친구분이 얘기했었죠. 우쭈쭈님 그다음에 MJ님도 MJ님? 예, 임재인님 물어보면 오늘 저희가 이 아이템을 정하면서 작가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인생에 마스크를 쭉 쓰고 간 게 20분의 1이 넘는데 계산하지 마시고요. 20분의 1 정도인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분들은 인생에 뭐 10분의 1, 5분의 1을 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고등학교 2학년이신가요? 2학년이라고 했는데 친구분 중에 마스크만 계속 봐서 난 사실 얘 본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저희가 전 학생이 기숙사에 있는 학교라서 다들 예. 기숙사에서도 벗기도 하고 최근에 축제 때 음식 부스를 했는데 먹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예.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조금 벗을 때랑 쓸 때랑 좀 어색한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본 얼굴을 사실 저도 그렇게 보면 눈빛만 봐서 이 친구가 그 친구인가? 뭐 이럴 때가 종종 있긴 해요. 맞아요.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때요? 좀 쓰는 게 벗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아직 벗으라고 해도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 부끄러운 기분도 있어서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부끄러워. 그래 저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밝아벗는 것 같다. 마스크 쓰는 게 워낙 익숙해서 예. 특히 여성분들 화장 아예 안 하고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유치원에 입학할 때부터 마스크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이제 말을 배우거나 할 때 입모양을 봐야 하는데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나 뭐 유치원 이런 교육시설에서는 벗어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실내 일부, 현재는 이제 마스크를 만약 실내에서 안 쓰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죠? 네, 한 번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권고사항으로 되면, 그러니까 안 써도 과태료를 안 물거나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 시기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고 다음 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정 방안을 어떻게 이제 언제부터 할지 이런 대략적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할 계획인데, 이게 한 번에 다 벗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 이런 데서 먼저 벗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이나 이런 이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는 이제 계속 쓰는 걸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어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사전에 오픈 채팅창으로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이 딱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아직 조금 더 유지해야 된다. 포스터님 어디 계실까요?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피로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제가 의견을 드릴 때는 어떤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방역 지침의 피로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맥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지금 하루에도 확진자가 6만에서 7만 명 정도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그 영향력이 만약에 해제를 하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지침이 번복이 될 경우에는 그걸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해제를 조금 천천히 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곧 계절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보다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지침을 조금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빨리 풀 게 아니라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다시 쓰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저희 채팅방에서 의견이 나올 때는 카페 같은 곳이 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만 해도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주위를 돌아다니다 카페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착용하고 벗고 하는 것이 어쨌든 항상 상시 마스크를 챙겨 다니게 되게 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제재라던가 어떤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니까 저는 지금 현 상태도 되게 유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카페 같은 공간에 대해서는 되게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벤투님 생각은 좀 다르시죠? 미리 받아봤는데, 네. 네, 저는 일단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물론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조금 방금과 반대되는 입장인데 그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일단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이제 식당에 들어갈 때 써요. 맞아요. 그리고 주문하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쵸. 그리고 먹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벗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거 왜 쓰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모든 실내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실내 공간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기 칠판에도 교육권 침해 발생이라 써 있는데 네.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게 네. 저희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분명 이제 교육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특히 말, 입을 사용해야 하는 언어 교육 같은 걸 받을 때 특히 발음 교육을 받을 때 입 모양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분명히 제약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벗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혹시 두 분이 이제 편집장님이고 부서장님인데 이제 학교에서 토론대회를 연습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하시는 건 아니시죠? 두 분이 되게 정제된 논리로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셔서 혹시 의심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직업이 매사에 의심하는 성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교육권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지 혹시 귤님께서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지금 몇 학년이시죠? 중학교 2학년이요. 어때요? 학교에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좀 불편해요? 체육 수업 같은 경우 할 때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다른 수업 할 때는 별로 크게 불편한 점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제 익숙해졌구나.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좀 반대로 계속 마스크를 조금 더 써야 된다라는 의견 중에 니모님께서 어디 계시죠? 네, 니모님이
건강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만약에 이제 저한테 이제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저는 뭔가 거리낌 없이 아 드디어 이제 풀렸구나라고 네. 하고 좀 편하게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그거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저와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해제가 뭐 생과 사의 어떤 예. 그런 갈림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한 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건강 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되다 보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치명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층에 대해서는 이게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 기자? 지금 치명률이 0.01% 정도이고 크게 보면은 좀 0.0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독감, 계절 독감이랑 비교를 해보면 계절 독감이 0.05에서 0.1%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긴 한데 예.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취약계층, 고연령대 그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또 치명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비교하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 비중이 많고 그런데 고령자에게는 저도 이제 예전에 듣기로는 60대 이상이고는 치명률이 더 높다라는 네. 얘기 있어서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칠판 뒤쪽에 뭐가 좀 써 있던데요? 아. 한번 볼까요? 이거 준비를 한 거니까.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인하 기자가.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어제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을 때 실내 마스크를 해제를 한다면 한 번에 전체 다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약국 이런 데 먼저 해제하지 않고 이 이외의 곳에서 해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수치나 뭐 이런 치명률 같은 걸 고려해서 모든 장소에서 착용 해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단계 해제할 때 여기서는 그래도 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의견하고 좀 비슷하네요.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어떻게 될 걸로 봐요, 정인하 기자는? 그동안 취재 쭉 해봤는데. 방역당국에서는 항상 전문가 의견을 가장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장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에는 실내에서 벗을 수도 있을까요?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 방역당국이 처음에는 내년 3월 봄에 이제 벗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대전시나 충남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제를 하겠다 요구를 했었고 또 정치권에서도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네. 방역당국에서도 이제 1월 말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토론회를 연 거였습니다. 예. 사실 중국 같은 경우 베이징에서 이제 자유를 달라 하면서 마스크를 봉쇄를 좀 해제하라고 했지만 또 정작 봉쇄를 해제하니까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나서 네.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어서 사실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나라들도 좀 이렇게 벗을 때 이런 혼란들이 있었겠죠? 다른 나라도 이 의견과 마찬가지로 해제를 하더라도 뭐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뭐 취약시설에는 해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했다가 이제 확진자가 느니까 대중교통에서는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였다가 의무로 바꾼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예.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전문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네. 정인하 기자에게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니모님. 니모가 그 물고기 니모 말씀이세요? 아,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게 물고기 아닌가요? 아, 니모를 찾아서도 있지만 그 니모 노바디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아 저기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지금 확산세를 봤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재유행이 지금 뭐 확 오르진 않았지만 완만하게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예. 거 있습니다. 네, 동백이님께서
의견을 나눌 때에도 뭐 반대 반반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저는 그 면역력 저하자 그래갖고 좀 빨리 맞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에서 제가 놀랬던 게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구나였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고위험군만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 심해져서 사망자가 나올 때에는 정말 건강하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근데 병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갑자기 죽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면서 의료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있는지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또 의사님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순차적으로든지 어떤 한계를 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병상 기준을 고려를 할 때 이제 병원에 있는 위중증 환자 수랑 병상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운영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는데요. 최근 이 병원에 있는 재원 위중증 환자 수가 한 400명대이고 병상 가용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한 1000대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가 아까 전화를 하고 왔거든요. 질문을 받고 네, 통화를 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치 네. 모형으로 돌려서 그러면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고 위중증자가 늘어도 현재 계산대로라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전문가들 볼 때는? 오늘 그 질병청 브리핑에서는 그 하루에 20만 명까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때그때 이 병상 운영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상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와서 입원 수속을 하고 또 빨리 퇴원하고 이게 가능해져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국이나 영국에서 다시 돌아간 것처럼 팬데믹이 올 정도로일 때는 일반 병동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일반 코로나 때문에 일반 환자들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사실은 두렵기는 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아까 교육 때문에 교육권 때문에 학교도 조심해야 된다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은 정말 무방비일 거예요. 뭐 지금 선생님들 아이들도 지금은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 밀착하는 강도가 아이들은 작고 또 공간도 너무 좁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학교도 풀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된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 공간이 교육권 때문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도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또 내가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실내 마스크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또는 뭐 이렇게 오늘 뉴스를 보니 어떻더라. 또 JTBC 스튜디오에 와서 보니 생각보다 뭐 작네 뭐 이런 의견도 괜찮고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곰돌님은 아까 얘기하셨죠 예, 예. 그러면은 탄수님 혹시 보통 이 자리가 제일 많이 시키는 자리거든요 알고 앉으신 거죠 아 몰랐어요 네. 그럼 이제 아시면 됩니다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아 네 저는 오늘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코로나 감염 예방의 차원에서 계속했던 게 뭐 집합 금지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와중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코로나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예방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예방을 할 수 있는 지표도 같이 고려해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거고 뭐 당장 뭐 해제를 한다 이걸 다음 주에 발표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걸 고려해서 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네. 저는 사실 그 확진자 예전에 저도 코로나 특보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이 앓고 저도 이제 코로나 예전에 걸렸다가 진짜 평생 가장 아팠어요. 3, 4일 동안 끙끙 앓다가 나왔었는데 덕분에 3kg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제일 위험한 거는 사망자거든요. 사실은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초반에 막 뉴스 볼 때 저도 뉴스를 많이 다루지만 요양병원이나 정말 노약자의 고령층이 계신 병원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의 주류가 좀 더 청장년층이나 젊기 때문에 잘 크게 와닿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그 가장 노약자들은 되게 치명률도 높고 1% 이상이거든요.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실내 마스크를 벗든 어쨌든 가장 선제적으로 좀 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예. 여기서 일단 혹시 정인아 기자가 무슨 시청자분들께 할 말이 있으면 저는 오늘 되게 질문이 많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드릴 거 준비해 왔잖아요. 아, 네. 뽑아 주실까요? 제가 몇 명을 뽑을까요? 두 분이요? 두 분이면은... 저희가 제작비 때문에 두 분만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받은 분들 중에서 그 제가 닉네임이 동백이님 맞으실까요? 네, 그럼 니모님 이렇게 예, 고양시 사시는 어머님과 그리고 물고기가 아닌 다른 배우 영화를 하신 지금 정인하겠죠. 영화상품권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저희 다 같이 너무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지난한 시간을 다 지나왔는데 앞으로 좀 좋은 날이 오기를 빨리 더 자유롭게 오기를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뉴스룸 D와 함께해 주실 분들 JTBC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요.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기 쉽지 않잖아요. 외국은 돈 받아요. 요즘 저희는 안 받습니다. 제가 뉴욕에 MBC 방송을 갔더니 만 얼마 받더니 별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말 하는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으시고 예, 한 5분 정도 이렇게 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네, 친구분들, 뭐 가족분들이 이것도 추억이고 경험이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